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태권유로입니다. 오늘 금요일 날 DM이 하나 왔어요, 인스타에.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이러지 말라고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게요. 물론 이분이 사는 지역, 그 다음에 나이, 그런 것은 철저하게 익명으로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왔어요. 어디에 어디에 사는 몇살 학생입니다. 이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중학교 올라와서 토토라는 걸 접해서 돈도 많이 따기도 하고 날리기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지금까지 돈을 빌리면서 하다가 100만 원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. 부모님은 어머니랑 아빠가 이혼하셔서 어머니에게 말할 수도 없고 아빠는 연락을 안 하고 살아서 어쩔 수 없이 틱톡 라이브를 즐겨보다가 연락드렸습니다. 이런 연락이 당연히 맞는 행동은 아니지만 연락드려요. 저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. 제가 성인이 되면 열심히 일하고 제일 먼저 태권히어로님에게 100만 원 갚을게요. 제발 한 번만 부탁드려요. 제 진심을 담아 연락드렸어요. 진짜 절 믿어주세요. 이렇게 DM이 왔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, 스스로 책임지시길. 알바도 할수 있는 나이니까 힘내시고 꼭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 고생을 해봐야 다음부터 그런 짓안할 겁니다. 이렇게 답장을 보냈더니, 또 알바도 해볼까 했는데 빌려준 형들이 당장 갚으라고 해서요. 알바도 부모님 허락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왜 네가 하냐고 뭐라하기도 하고 그래서요. 답장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갖고 제가 또 짧고 간단 명료하게 넵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. 그래서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. 근데 오늘 또 DM이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번에 연락드렸던 학생입니다. 지금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안 될까요? 제 전화번호랑 부모님 전화번호 다 드릴게요. 어렵게 알바고에서 하고 있는데 한달 일당으로 준다 해서 한달 뒤에 제가 갚아드리면 안 될까요? 안 갚으면 부모님한테 연락하셔서 하셔도 돼요. 부탁드려요.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, 그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세요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론 지금 뭐 글이 안 옵니다. 진짜 여러분들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토토, 그게 뭐냐면 스포츠 토토도 있고 뭐 하는데, 뭐 뭐냐 스포츠 게임에, 스포츠 경기에 그 점수 스코어를 맞추거나 승리팀을 맞춰서 도박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뭐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.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, 모든 이런 것들은 돈을 딸 확률보다 돈을 잃을 확률이 더 큽니다. 아니, 자기도 그걸 알고 이런 걸 했을 거 아니야. 처음에 땄을 땐 좋았겠지.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결국엔. 저는 사실 아예 이런 뭐 토토라든가, 그러니까 약간 도박 같은 이런 것들이 저는 아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도대체 학생한테 파는 건 뭐야? 아니, 얼마 전에 예전에도 저희 도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토토가 유행한다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우리 애들한테 그거 하는 거 간장님한테 걸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랬었어요. 절대 하면 안 돼요. 절대.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, 요행으로 돈을 벌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자신이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돈을 벌라고 하면 안 돼요. 아, 물론 뭐 나름대로 얘기하겠죠. 아, 제가 그 뭐냐 스포츠 경기 분석하느라고 제가 뭐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, 그 좋은 머리, 그런 거에 드릴 시간에 제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세요. 자기 자신에게. 자기 자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,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제발 만드세요. 뭐 재미로 할수 있죠. 재미로 할수 있습니다. 단 자기 능력껏,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저번에 땄으니까 이번에도 또딸 거야라는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. 처음에는요, 여러분들, 이렇게 적은 돈으로 했다가 자기가 좀 수익도 났고 좀 재미가 들렸어요. 그러면요, 나중에 이제 진짜로 더큰 돈이 움직이는 곳을 가요. 자기도 더큰 돈을 쓰고.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고 모든 걸 잃게 되는 겁니다.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제발 이런 거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한테 메시지 보내신 분,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. 뭐, 혼나는 게 무섭거나, 맞거나, 맞는 게 무섭거나, 아, 맞을 짓 했으면 좀 부모님한테 맞으면 어때? 그걸로 인해서 버릇 고쳐지면 100번 쳐먹어도 더 맞을 때. 제발 꼭이 기회에 이 버릇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